자, 역시 뭐 다누리호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경에 발사가 됐고 일단은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 목표 궤적 진입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런 우주 관련 산업에서 계속해서 좋은 호재,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무관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우주 산업의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기술적이나 뭐 실적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작년 상반기에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우주항공 테마거든요. 그런데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조정 나온 종목들 정말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주가를 보면은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성장, 뭐 미사일 지침 해제라든가 이런 이슈들 발생하면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졌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하고서 이 성장성을 생각하고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슈의 좀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기업과 함께 발사를 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스페이스X 같은 이슈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다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협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X로부터 파생되는 이 종목들의 변화, 급등을 하기 많아짐에 따라서 이 스페이스X의 이 일정들을 좀 체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납품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스페이스X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이 우주항공 섹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인도에 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달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2019년도, 17년도 이후부터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일정이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2024년도 그리고 26년도까지 이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유인 달 탐사선을 보내게 되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붐이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다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뉴스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달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자체적인 우주 발사체 발사도 성공을 했죠.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주와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된 이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럼 오늘 섹터는 결국에 우주 항공 쪽을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우주 항공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성장성이라든가 우리가 이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이 우주항공도 사실 분야가 정말 많거든요. 그쵸. 도대체 어느 분야를 우리가 봐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만 보면은 2020년도에 3.8억 달러, 3.8천억 달러 이 규모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2040년 규모로 해서 이제 1,000조 원이죠. 1.1조 달러가 지금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히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안에서 그러면은 매출 비중 그러니까 이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건가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위성 산업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위성 산업이 우주항공 이 전체 섹터에서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 시장 규모를 보면은 한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우주항공 산업이 커나간다. 라는 거는 이 위성 자체 이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이 우주항공 산업을 공략을 할 때는 일단 위성 관련된 매출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같이 체크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크라이나 이 통신이 다 끊겼잖아요.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이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 위성 통신을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위성을 통해 가지고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 나중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미래 산업들을 보더라도 위성의 필요성은 결국에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위성 관련된 산업들 그 관련 종목들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성과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주항공 섹터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세 개의 종목 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대표적으로 사실 우주항공 하면 한국항공 우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바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일본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우주항공 예. 섹터들이 굉장히 다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이슈가 조금 엮여준 모습이죠. 그쵸. 대표적으로 뭐 말레이시아 관련해서 이제 경전 투기 뭐 1조 원 규모의 입찰이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최근 들어 나온 이슈는 뭐 폴란드 관련된 방산 이슈 그리고 이집트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유지하는 모습을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20년도 네. 이후에 이 당시 지금 초입 구간이 21년도 그 위성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가 크게 발생을 했을 텐데 대형주들도 이 당시에 100% 200%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급등을 따라가기보다는 근데 지금 종목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우주항공 섹터라는 게 우주항공이 아니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우주항공이 아니라 이 주식의 섹터들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 종목이 조정을 많이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키를 맞추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주항공 이 한국항공 우주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온 만큼 다른 후발주들을 좀 우리 같이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종목은 이제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같이 체크를 해볼 거예요. 네. 해당 종목도 2021년도 초반에 이제 엄청나게 상승폭 키웠죠. 네. 이 당시에 발생했던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뭐 한화계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해당 기업을 인수를 했다, 뭐 지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좀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중간 중간 올라와 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으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다. 네. 근데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볼 때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들 주봉 월봉상으로 계속 저항이 발생했던 자리들에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거 조정을 잘 받아준 상황이고 이전에 그 과거에 옛날 가격 옛날의 성장치 그러니까 옛날의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의 지금 주가가 있기 때문에 적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세트레가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네. 굉장히 좋죠. 추세 비슷하네요, 자체가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을 쐈을 때 위성만 하늘에 떠 있다고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안테나의 성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적으로 이 안테나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가 우주항공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세를 한번 저가 매수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섹터가 종목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시세가 좋고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기 부담스럽다면은 이제 후발주자로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몇 개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들을 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김대우 전문가님의 탑픽은 뭘까요? 채소노주. 오늘 이 종목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네, 싶어요. 좀 더 자세하게 네. 알아볼까요? 아까 위성 산업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위성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뭐 우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위성을 납품하게 되면은 세트레가이가 빠지지 않고 항상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입찰률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이 포지션들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네. 국가에서 뭐 미사일도 발사체도 발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 달 탐사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성 관련된 매출 그리고 이 기대감에 따라서 수주량도 점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 이제 한화그룹에서 또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화그룹이 우주항공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테마 형성 됐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이제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서 로켓을 쏘겠다라고 하면은 우주선을 쏘겠다라고 하면은 한화그룹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위성 분야가 조금 약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세트라이를 인수를 함으로써 그런 포인트들까지도 한번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주항공에서 좀 독보적인 그룹으로
이 한화그룹이 지목이 될 때마다 네. 좋은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해당 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로 이제 해상도가 높은 이 위성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광학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 위성을 개발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점점점 이 기술을 요구하는 난이도들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좋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해당 기업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트릭 아이를 김대우 전문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은 아까 뭐 차트 살짝 보긴 했지만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차트 보면서 제대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6월 초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어쨌든 좀 바닥 잡으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저희?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이하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구간이거든요. 사실 네. 현 구간이 35,000원 수준인데 지금 구간 아래 구간에서 좀 모아가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급등할 만한 이슈들이 이제는 오늘자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기 그쵸. 때문에 급등할 이유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지루한 흐름들, 시장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시점들이 있을 텐데 그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조금 분할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구간이 거의 월봉상, 주봉상 보시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3만 원 구간 아래로 보는 게 좋겠지만 굳이 이 손절가를 이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기업 개별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네. 시장 분위기 따라서 떨어지는 거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손절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시드리는 손절가 3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4만 5천 원 일단 1차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해당 구간 보면 120선 돌파 이제 주봉상 120선 돌파 60선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버슈팅 나와주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은 4만 원 초반대긴 하지만 이 테마 형성되면서 올라가거나 실적적인 모멘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이평선들을 조금씩 더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생각해가지고 1차적으로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트랙 아이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 어쨌든 이제 이런 우주 산업과 관련된 종목이나 뭐 이런 산업이 짧게 볼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아예 우주 관련 종목들을 뭐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을 모아갈 거면은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한화그룹 관련된 기업들을 좀 모아가죠. 실적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뒷받침이 되면서 계열 시너지도 받아갈 수 있고 서로 이제 서로 수주를 주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화그룹에 좀 속해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금리 인상기란 말이에요. 결국에 성장주들이 조금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서 아,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기, 이 금리 인상기 이슈들 나와주고 있을 때 네. 버텨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인가를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면은 좋은 기업들, 사실 중소형주들도 정말 좋은 기업들 많거든요. 그렇죠.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세트웨이 가이를 일단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중장기적으로 우주 관련 종목들을 담아갈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한화 쪽의 우주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또 좋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